나 이제 일본 활동하고 너는 이제 앨범 한국에서 나오고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못 보잖아. 4주? 안 보고 싶을 것 같아? 보고 싶을 거야. 얼마나? 많이. 진짜로? 응. 진짜로? 응. 정말로? 응. 이제 둘이 되게 대화가 노골적이에요. 나도 많이 그래? 보고 싶을 것 같아. 왜 슬퍼? 응? 나 잊어버리면 안 돼. 어머! 야! 자기야, 저 손 좀 봐주세요.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. 네? 손 좀 봐주세요. 그냥 보고 싶을 것 같아, 진짜 많이. 나는 이게 제일 재밌거든, 요즘에. 새로 하는 게. 그래 보여요. 요즘 삶의 낙이야. 내 삶의 낙이야. 사실 나 그 우리만 보고 싶어. 남들 보면 약간 되게 부끄러워. 그렇지 않아? 나도. 나 혼자 보고 싶어. 혼자 보고 싶어? 응. 나 일본 잘 다녀오라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. 뭘 준비했는데? 궁금하지? 간 떨린대, 심장 떨려. 왜? 뭐지? 뭘 준비했을까? 뭘까? 아, 어떡해. 나 진짜 못 볼 것 같아. 어? 이거 뭐야? 커플 내가 이런 애 처음 샀어. 아, 진짜로? 그 오빠고 이거 나야. 아, 진짜로? 근데 이거 오빠 가져가야. 바꿔야지. 그렇지.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. 진짜로? 네, 안고 다니? 되게 순수하다. 너 냄새 나. 그치, 내 향수 뿌렸어. 아, 진짜? 여기다 오빠 너... 향수 뿌려줘, 그럼. 아, 그럴까? 응. 내 거? 응. 그래. 혹시 예의상 여기다 뿌리는 게 없겠지? 여름엔 조심해야 돼, 알지? 겨드랑이 뿌려줘. 이거 떼태지 않게 잘 봐주세요. 알겠어. 이건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. 이거 큰일 난다, 진짜. 잃어버리면 있어. 또 있다고? 응. 왜 이렇게 많아? 어? 사진! 이게 누구야? 누구야? 에이핑크 손난 아니야? 와, 귀여워. 돌려봐. 좋은 순간 사진. 아~ 나도 저런 거 해볼걸. 너무 나이가 많아. 아, 나도 받고 싶다, 저런 거. 아. 알겠어. 어, 내 꿈. 왜? 해줘, 말로 해줘. 내 꿈꿔. 내 꿈꿔. 왜? 보고 싶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? 보고 싶을 때? 응. 이 인형을 볼게. 이 인형을 보면 응.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. 그러면? 단 안 채워지겠지. 어. 이걸로라도 위안을 삼아야지. 그렇지. 네, 이거 하나로? 응. 오빠는? 나? 나 사진 보고 나도 인형 안고 너한테 막 연락하고 하겠지? 보고 싶다고. 너 그래도 보고 싶으면? 그래도 보고 싶으면? 어. 날라올게 한국으로. 날라올게 한국. 진짜? 저런 멘트 중요하다. 저런 멘트 중요해. 너 보러. 아쉽지? 아쉽고 보내기 싫고 물론 이렇게 가까이 두고 싶어. 내 옆으로 갈까? 응? 내 옆으로 갈까? 응? 내가 옆으로 갈까? 옆으로 갈까? 있잖아. 내가 옆으로 갈까? 뭐라고? 옆에 앉을까? 응? 옆에 앉아있잖아. 더 가까이. 오, 그렇지. 언제 가까이. 문자요? 밀착, 밀착. 가까이. 그래. 그래. 귀엽다. 오! 뭐야.
일로 와. 아이고 딸이야. 어머 어떻게? 어머. 아 웬일이야. 어머 나 심장 또. 어머 어떻게? 나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청심환. 아이고 딸이야. 어머 어떻게? 둘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손 들어주게 할래? 소원? 아, 손이 뭔데? 손 들어줄 수 있어? 응. 진짜 들어줄 수 있어? 진짜로? 응. 왜? 어떻게 오그라들어? 잠깐만. 갑자기. 왜 갑자기 수박을 먹어? 뭔데? 덥지? 아니. 안 더워? 나만 덥나? 나 이거 좀 마셔. 맞아. 야, 많이 무슨 중요한 말인가 보다. 아니. 어? 속이 타나 봐요. 아니 왜 그래? 뭐 하려고? 마지막이니까 내 소원이다 이거는. 내 소원이야? 오 뭐야? 아 안 왔어. 많이 웃게.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. 좀 망설여지고 떨리고 더 꽉 끌어안고 싶었어요. 근데 자세도 뭔가 불편했고 한 번 더 안고 싶다는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아 몰라요. 막 욕심이 끝도 없었어요. 찌릿찌릿. 모든 신경이 다 살아난 그런 느낌?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었어요. 잘 갔다 오고. 응. 그건 잘해. 응. 다녀올게. 응. 잘 가. 어. 진짜 이제 마지막. 응. 응. 손 안 나? 응, 나. 손 나. 왜 손 안 나? 야, 왜 손 잡고 싶어 그렇게? 손 나. 손 놓은 거 봐. 손가락. 저거 저거 손가락 끈적 거 봐. 저거 저거 봐. 저거 봐. 이렇게 한 달 떨어져 있는 걸로 아쉬워하고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진짜 계속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차피 보내야 되니까 어차피 보내야 되니까 뭔가 계속 그렇게 잡고 있으면 더 못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놀려고 했어요. 아쉬운 마음, 애틋한 마음 복합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하, 선생님 진짜 우울해요. 막 우울하고 화가 나요. 진짜 그 정도로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따로 보자고 할까? 그래. 보고 너무 보고 싶으면 찾아가야죠. 마음 가는 대로 할래. 아 갈까? 아, 마음은 이미 가고 싶어요. 지금이라도. 그게 문제야. 한 달 후에 보면 어떨 것 같아요? 반가워서 막 와락 껴안고 싶을 것 같아요.